아, 또 촘촘하다, 홍어가. 잘 먹었어. 이렇게 촘촘했어, 홍어가. 이게 이렇게 통통해요. 나처럼 통통해요. 똥아집 아줌마처럼 홍어를 많이 먹어갖고 이렇게 통통해요. 아, 5kg밖에 안 나가네요. 10만원. 키로당 2만원. 요런 거는 키로당 2만원씩 드리거든요. 요거는 5만원. 5만원. 이거는 35,000원. 만만해요. 더 큰 것도 있어요. 대청도 바다에서 홍어를 말리는데 이거는 쪄먹는 홍어인데 쪄서 식혀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간잽이란 건데요. 이제 소고기로 말하면 홍어는 소고기, 이건 이제 돼지고기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게 형호 얘라는 거예요. 흰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물이 빠져야 홍어가 꼬들꼬들하니 맛있어요.
대청도가 진짜 기쁨 받아줘. 3일에 한 번씩 물건이 해서 들어오고 매일 들어올 때도 있고 아. 그거를 제가 비축을 해요. 저희는 옛날 제일 그대로 아주 좋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익히잖아요. 그렇게 저온에서 서서히 오랜 또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흑산도보다도 대청도가 물살이 세기 때문에 홍어가 찰집니다. 홍어는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아요. 그럼 써실 때 두꺼운 부위를 땅바닥에 넣으셔야 돼요.